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짜잔. 저도 콩글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프닝은 제 옆자리에 있는 다현이와 함께 하게 되었고요. 예. 야. 안녕. 우리가 브이로그를 찍다니, 그쵸? 브이로그.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미션을 할지, 네. 정말 다현 씨에게 할지, 네. 다현 씨가 잘 저를 지켜봐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죠? 언니가 저한테 하는 미션을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맞춰보세요. 알겠어요. 지금? 지금? 응. 지금 하고 있어? 아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말을 해야지, 말을. 뭔 말? 뭔 말이 아니, 뭔 말이기. 브이로그 참 어렵고. 오늘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TTT 촬영을 찍고 왔는데요. 오늘은 얼굴에 밀카를도 묻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일정은 끝났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 뭐 먹지? 도시락을 간단하게 먹고 들어갔다가 아직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이날은 배고프다 얘기하다가 샤브샤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얘기하다가 어? 그럼 같이 먹을까? 돼서 샤브샤브를 미나랑 같이 먹기로 했고, 모모까지 해서 시켰고요. 거의 다 왔을 텐데. 얼마나 남았을까? 8분이 남았는데 거의 다 왔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면 먹을 거고요. 오늘의 일정은 이렇게 끝났는데, 저는 내일 박진영 PD님이랑 2PM 우영 오빠랑 같이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대본이 또 최정본이 아까 촬영 들어가기 전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잠들기 전이나 해가지고 최소 1시간은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할 겁니다. 샤브샤브. 일본어로도 해줘. 그래요. 샤브샤브 됐어. 지금의 현재 12시 27분입니다. 엄마한테 안녕이라 문자가 왔네요. 굿모닝이에요. 엄마한테 모닝콜을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혹시 난쟁이 없다. 때까지 카미노케 미울 수 있는 게라서 지분라 공카이 아노 유튜버의 사람들이 브이로그 때 시대랑 와카루. 뭔가 1일의 생활을 카메라에 映す잖아. 일본어 그저그제. 마지막에나 이때라시다키 유테 스피커에 할까라. 맞나? 하이. 무시무시 이때라시아 데키유케 이때라시아이 아리가또 이타게마스. 지금도 딱 손에 핸드폰이랑 이 뭐냐 오늘 티칭할 거랑 한번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체온 체크. 감사합니다. 지금은 헤어를 받으러 샵으로 왔어요. 저는 원래 핏을 긴 걸 썼었는데 최근에 제 기저에 맞춰 잘랐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부치 때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샵에서 옷도 갈아입고 이제 준비도 다 끝내고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옷도 벗고 이렇게 현장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리딩까지 다 끝내고 이제 촬영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트와이스 브이로그.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그 EDM 데이라고 네. 진영이 형과 함께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날인데 그 사나 브이로그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뭘 저를 위해서 또 뭘 준비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브이로그. 카메라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메인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이거 캡처해가지고 이거 메인 그걸로 할게요. 화면으로요? 그럼 잠깐만요. 좀 따로 좀 딱해요. 진영형도 저기 지금 진영형 계십니다. 진영형 원스 안녕. 아주 수줍어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또 했는데 또 이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와이스 화이팅! 원스 화이팅! 화이팅! 안녕! 네, 피디님이 지금 일본어로 멘트를 따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받으려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네, 숙소로 돌아왔어요. 지금의 시간은 8시 47분이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 오늘의 모든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끝났다. 뭔가 오늘도 되게 알찬 하루여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제 하루를 찍기는 했지만 아직 미션도 남아있고 선물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준비를 할 때 또 다시 이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안녕. 사회 뭐 갖고 싶어? 나? 진짜로 뭐 갖고 싶어? 제가 갖고 싶은 거 있어? 갖고 싶은 거? 나 옷. 봄옷. 이제 봄옷. 이제 봄옷이야. 봄옷. 봄옷은 많이 또 넘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강아지 관련된 거 지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 내 거면 좀 좋을 것 같아. 알겠어. 네, 제 미션은 마니또에게 편지 써서 몰래 전달하기, 글씨체 숨기기였는데 아니 멤버들끼리 얘기하다가 하는 말이 사나 글씨는 너무 사나 글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 미션이 오니까 너무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일본어로 좀 어눌하게 글씨를 쓰고 내연도 조금 번역기 돌린 것처럼 해가지고 쓸지 아니면은 한국어로 어떻게 해가지고 할지를 생각했는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고 제 계획은 맞다 밖에 선물 밖에 뭐 선물 같은 거 있던데 좋아하는 캐릭터에서 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너무 크게 얘기했나? 라고 얘기를 할까 고민해서 왜냐면은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내일 촬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식과 같이 편지를 넣을까 라는 생각인데 또 제가 편지지가 많기는 한데 이제까지 편지를 몇 번 쓴 적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은 저인 게 너무 티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안 쓰고 있었던 이 편지지에다가 글씨를 쓰려고는 하는데 일단 연습부터 해볼게요. 진짜
어떡하지? 나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영어로 쓸까요? 괜찮죠? 내가 봤던 뭔가 내 글씨가 다르고 나 진짜 모르겠어. 어떡해. 있었으니까 나갔다. 아! 알겠다. 떡이요? 밥 먹을게요. 모르겠어. 저분다. 네, 저는 업구점 쪽에서 이제 선물을 보고 왔는데 티셔츠 하나밖에 못 사가지고 이제 선수단 쪽에 가서 제가 아는 편집샵으로 가서 거기서 선물을 조금 더 보려고 지금 가는 중인데, 근데 거기가 9시까지인지 몇 시까지인지 8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아니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얼른 가는 중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선수동으로 왔는데 제가 가끔씩 가는 편집샵이 여기에요. 근데 뭐 샀지? 티셔츠 샀지, 아우터 샀지? 아우터 샀거든요, 제가. 그리고 귀찌, 귀를 안 들어가지고 귀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티지 귀찌 같은 거 하나 해주고 싶다 생각해서 조금만 더 가볼까? 했는데 이제 거의 좀 있으면 8시여가지고 가기가 다 닫을 것 같아서 하나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